도대체 박인비 선수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후원했던 기업들은 뭐 물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박인비의 샷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외신들은 넋을 잃고 찬사를 쏟아냅니다. 살아있는 전설들이 못해낸 일을 해냈다. 현대 골프에서 나온 최초의 사건 등 박인비는 세계의 이목을 한몸에 받습니다. 전설적인 골퍼들이 울고 갈 이 같은 극찬은 엄청난 경제 효과를 만듭니다. 골프공과 골프채, 의류는 물론 메인 스폰서까지 후원하는 업체들은 잭팟이 터졌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경기에서 착용했던 의상입니다. 무늬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후원 계약을 맺은 KB금융은 한 달 만에 대박을 맞았습니다. 2011년 유소연의 US 오픈 우승 때 추산된 국내외 경제 효과만 최소 2천억 원. 골프사를 새로 쓴 박인비는 가늠이 안 됩니다. 통상 기존 선수들이 우승했을 때 얻는 효과에 몇 배에 해당하는 후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 업체들의 직접적인 매출 효과와 광고 효과는 최소 5천억 원은 넘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한껏 올린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세계 최초로 달성하게 된다면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홍보 효과는 물론 관련 산업의 스포츠 증대에 따른 뭐 경제 효과도 있고. 박세리를 바라보며 꿈을 키우다. 이미 모든 이의 꿈이 된 박인비. 박인비가 써내려갈 스포츠 역사와 경제 효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TV조선 이승현입니다.